타일 이질의 다육 공예를 해보겠습니다. 네킨을 붙여서 타일의 작품을 만들어 볼 건데요. 뒤에는 이젤, 앞에는 타일. 이렇게 세로로 하나를 만들 거고요. 또 하나는 가로로 해서 두 개의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타일에 붙일 네킨인데요. 네킨에 이렇게 접힌 부분 있잖아요. 이거는 먼저 다려주세요. 다려주시면 붙일 때 조금 주름이 덜갈수 있어요. 항상 접힌 부분에가 주름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데려주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주름 없이 붙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네킨을 내가 먼저 뒤에 한 장은 우리가 수제 네킨 할때 사용할 거니까 떼내 주시고요. 붙일 만큼의 크기를 남겨놓고 나머지는 좀 잘라주세요. 너무 크면 붙이기가 조금 힘들어요. 주름도 잘 지고. 그러니까 대충 오려주신 다음에 해주시고, 지금 제가 나무는 조금 오려놓을 거예요. 어디다 사용할 건지는 이따가 작품 만들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렇게 바탕이 하늘색이잖아요. 네킨 바탕이 흰색이 아닌 거는 디테일하게 오려주셔야 돼요. 나중에 붙였을 때저 하늘색이 보이면 안 되니까요. 예, 디테일하게 오려주세요. 자, 아까 한겹 뗐으니까 두 겹이잖아요. 그래서 두 겹이기 때문에 우리가 붙이려면 한 겹만 붙이잖아요. 그래서 한 겹은 이렇게 떼어내주세요. 손에 침을 살짝 묻혀서 떼어내 주시면 쉽게 떼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네킨을 붙일 때는요, 밑에는 다육식물 심을 거기 때문에 조금 남겨놓고 붙일 거예요. 그림이 밑으로 완전히 내려와 버리면 나중에 다육식물이 그림을 다 가려버려요. 예, 그래서 조금 올려서. 네, 그리고 붙이고 붙일 때는 저렇게 밑에 그림이 많은 데서부터 붙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뒤집어서 지금 붙이는 거예요. 타일은 흰색이잖아요. 그래서 색칠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바로 붙이면 되는데 접착제가 타일에도 잘 붙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금 되는 거는 타일이 미끄러워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네킨이 중간에 붙이다 보면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정을 잘 해주셔야 되고요. 예, 한 5cm 칠했다 그러면 한 3cm 정도만 붙여주시고요. 나머지 마드파지를 다 칠해주세요. 가로, 세로로 칠해주고 가장 중요한 거는 테두리 부분에 저렇게 확실하게 풀칠을 해주세요. 자, 가운데 누르고 양쪽으로, 가운데 누르고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네킨을 다 내려놓지 마세요. 손으로 들고 있는 상태에서 내리면서 붙이면서 그렇게 하세요. 밑에 풀칠이 잘 되어야지만 나중에 실링을 할 때도 찢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타일에 접착제 붙일 때가 제일 중요해요. 자, 위에다 이제 실링을 해주는 거예요. 마드파지를 조금 묻혀서 접착제를 조금 묻힌 상태에서 가운데서 바깥쪽으로 그렇게 실링을 해주시면 돼요. 주름도 펴주고 접착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실링이에요. 전체적으로 다 펴서 발라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물티슈로 꾹꾹 눌러주세요. 주름진 부분이 없도록 주름을 펴준다는 생각으로 꾹꾹 눌러주세요. 저렇게 단색, 하늘색이 지금 단색이 많잖아요. 저처럼 맨날 작업을 한 사람도 주름 없이 붙이기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초보들은 조금 어려운 네킨 중에 하나예요. 자, 드라이어로 완전히 말려주세요. 우리가 나무에다 할 때보다 타일에 할 때는 드라이어를 더블 정도 더 말려주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 보시면 제가 손으로 살짝 찍혀서, 예, 빵꾸가 났네요. 자, 아까 오려놨던 거 있죠? 그거를 이제 붙여줄 거예요. 빵꾸 날줄 알고 오려놓은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빵꾸가 나서 거기에다 붙이고요. 이제 원래 붙이려고 한 거는 이쪽이 아니고요. N쪽이에요. 똑같이 붙이고 실링해주고 물티슈 눌러주고. 자, N쪽에 보면 건물이 거꾸로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네킨에 보통 양면이 그림이 똑같아 보니까 저런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나무가 이제 있는 것처럼 해서 붙이는 거죠. 이렇게 덧대서 붙이는 거는요, 위에 색깔이 진하는 색일 때만 가능해요. 위에가 밑에 그림보다 연한 색이면 안 돼요. 똑같이 붙여준 다음에 드라이어로 완전히 말려주세요. 드라이어를 잘 말려주셔야 돼요. 완전히 말린 다음에 사포로 떼셔야 잘 떼주시고요. 완전히 덜 말른 상태는 안에 있는 네킨이 같이 찢어져요. 예, 그래서 드라이어로 완전히 말린 다음에 사포로 떼어내주세요. 이렇게 사포로 깔끔하게 떼어내줬어요. 잘 말린 다음에 떼어내주세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뭘할 거냐면요. 바니쉬를 칠해줄 거예요. 코팅제를 칠해줄 건데, 글로스 바니쉬와 매트 바니쉬가 있는데, 글로스는 광택이 있는 거고요. 매트는 광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육이를 심을 거라서 저는 광택이 없는 매트 바니쉬를 칠해줄 거예요. 자, 바니쉬를 세번 칠해줄 건데요. 바니쉬를 칠할 때는 절대 많이 바르지 마세요. 얇게 여러 번 발라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세번 발라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한 번만 보여주지만 드라이로 말리고 또 칠해주고 드라이어로 말리고 칠해주고 이렇게 세 번을 칠해주세요. 바니쉬를 다 칠했으면 우리가 여기다 다육이 심을 거잖아요. 그래서 코팅을 위해서 양초를 좀 문질러 주세요. 양초를 문질러 주면 물이 흡수가 안 되고요. 또르르 굴러요. 그래서 양초를 저렇게 한 번씩 칠해 주세요. 꼼꼼히 양초를 다 칠해 주신 다음에요. 지금 그 옆에 예, 세로로 해놓은 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붙이고 예, 바니쉬 칠하고 양초까지 다 칠해준 거예요. 자, 가로로 제가 가로로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네킨을 보면 저렇게 반쪽짜리가 많잖아요. 한 장짜리가 아니고 그랬을 때는 가로로 했을 때 저게 딱 들어가요. 네, 그래서 가로로 한번 해봤어요. 전장이 있으면 좋은데 전장 네킨이 많지 않아요. 자, 밑에 혹시나 떨어질까 싶으니까 모델링 페이스트를 조금 칠해서 이젤에다가 타일을 붙여줄게요. 다음에 이제 넬솔 반죽해 놓은 거를 넣을 건데요. 여기는 한 110g 정도 들어가요. 반죽해 놓은 게한 110g, 100에서 한 110g 들어가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밑에 지금 타일 있는 부분 있죠? 될수 있으면 예, 그 정도를 가려준다라고 생각하시고 넬솔을 붙여주세요. 식물이 나중에 심어지면서
조금 타일이 보여도 다 가려져요. 넬솔로 예, 꾹꾹 눌러서 안에 다 채워주세요. 넬솔을 채워준 다음에 이제 제가 다육이를 이제 심어볼 건데요. 다육이를 심을 때는 뒤에는 긴거 먼저 심어주시고, 예, 그 다음에 메인들을 먼저 또 심어주세요. 먼저 큰거 먼저 심어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작은 것들 이렇게 심어주고, 이제 나머지 빈 공간에 그 맞는 다육이를 골라서 심어주시면 돼요. 항상 이쑤시개로 구멍을 뚫어준 다음에 핀셋으로 꽂아주시고 구멍은 반드시 핀셋 뒤로 눌러주시고 저렇게 긴 식물을 뒤에다가 심으면요 앞에가 꼭 공간이 비게 되어 있어요. 그 공간은 예, 꼭 채워주시는 게 좋아요. 수업하기에는 조금 다육이가 많이 들어가요. 이게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서 아마 수업용으로는 조금 적합하지 않을 수 있고요. 집에 개인적으로 하나씩 작품을 만들어 보기에는 참 좋은 아이템이에요. 이렇게 네킨 작업을 해서 다육이를 꽂아서 해주시면 되고요. 뭐 다육이 죽으면은요, 제가 리터치하는 방법 올려놨잖아요. 내가 예, 죽은 부분만 빼서도 리터치가 가능하고요. 또 전체적으로 다 뽑은 다음에 넬솔 걷어내고 다시 리터치가 가능해요. 자,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다 심어줘서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가로로도 작품을 완성을 했고요. 예, 넬솔 구입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을 플라워 갤러리 밴드에 초대할게요. 뒤에 다른 작품들이 있으니까 감상해 보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